3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26절에서 30절 교독을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다같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저는 최고의 복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에 대하여 전함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 인생들은 다 불쌍하고 나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야 하며 또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약한 존재라는 것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과 또 그 주시는 방법이 우리와 다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때에 그 복을 더욱더 내 것으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첫째로는 기도를 통한 복입니다. 26절에 2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 복을 주시되 어떻게 주시느냐, 기도를 통해서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기차가 달릴 때 그냥 달립니까? 자전거에 아무 곳에나 가지만 기차는 짐을 많이 싣고 사람을 많이 실었기 때문에 기차 레일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커진 축복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니고 기찻길 같은 기도의 줄을 타고 오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받은 복이야말로 겸손하게 아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생각하고 영광을 주께 돌리지만 기도도 안 하고 받은 복들은 교만해집니다. 내가 잘나서 노력해서 된 줄 알고 나중에는 그 축복을 놓쳐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에 기도의 레일을 만들어 놓고 그 기도를 통해서 복을 주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도를 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감기 때문에 많은 질병이 들어오는 것처럼 기도를 잘못하면 많은 신앙의 질병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 권사님들 기도회를 특별히 금요일에 만들었으니 여러분 많이 오십시오. 권사님들이 딴 건 뭐 다 잘하시지만 기도가 약해지면은 그로 인해서 많은 일을 감당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배우는 마음으로 또 기도는 자꾸 해야 성장하기 때문에 그런 기회가 주어진 걸 아시기 바랍니다. 어떤 선교사님은 남편도 선교사고 아내도 선교사고 아들도 선교사인데 따로따로 일합니다. 남편 선교사님이 말합니다. 아버지 선교사가 말합니다. 우리 다 하나님께 각자 빌어먹고 살자 그런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같이 선교를 따로따로 하라니까 그래서 서로 쳐다보지 말고 각자 하나님께 뭐 해먹고 살자? 빌어먹고 살자. 사람에게 빌어먹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만은 하나님께 빌면서 기도하는 것은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선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 기도는 하지만 잘못 구할 때가 많습니다. 시편 106편 5절에 보면은 여호와가 저의 요구를 들어주시나 영혼은 파리하게 되었도다. 막 달라고 때를 쓰니까 하나님이 할 수 없이 주긴 주지만 그 믿음은 안 자라고 도리어 믿음이 잘못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어린아이처럼 우리는 무엇이 나에게 필요한지를 모를 때도 많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2절에 보게 되면 야고보와 요한이 그 어머니와 함께 요구하는 것은 예수님이 왕 자리에 앉을 때가 옆에 앉는 걸 요구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도대체 무엇을 구하는지 너희들이 구하는 게 도대체 너희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모르고 구하는구나 그런 것입니다. 야고보 4장 2절에 보면 정욕으로 욕심으로 잘못 구하는 것이 많은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도할 때 성령께서 꼭 도와주시는데 이 성령의 인도함을 바른 기도가 바른 기도요. 그것이 말씀 붙잡고 하는 그런 기도라 하는 것입니다. 윌리엄 바클 주석가는 말하기를 우리는 5분 앞길도 알지 못하는 존재고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존재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도 성령께서 도와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찌하든지 기도 못한다고 말하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 나의 기도 내가 좀 기도하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은 처음부터 잘 되지는 않지만 점점 바른 기도하고 깊은 기도하고 열심히 있는 기도하고 뜨거운 기도하고 일 같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5분이나 10분 하지 않고 좀 더 깊이 기도하기 원할 때 성령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와 같이 26절에 보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따라서 해주세요.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의 기도를 막 도와주세요. 그래서 기도를 막 도와주게 되면은 놀라운 일이 생기게 되는데 마음을 살피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우리가 처음에 기도할 때는 이런 기도를 하겠다고 마음에 작정을 하지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은 바뀝니다. 그래서 뭐 주시옵소서 하다가 드리겠습니다. 또 사랑을 받으려고 원하다가 사랑을 하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나는 못한다 하다가 믿음 주시면은 내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되면은 바뀌게 되면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하고 또 그 기도는 응답이 되어서 우리에게 돌아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어요. 기도를 하게 될 때 첫째 주시는 축복은 평안이 옵니다. 이 평안만 가지고도 얼마나 많은 복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세상 모든 일은 불안하기 때문에 더 일이 커집니다. 마음이 편안하면은 언제 기도해서 성령이 도와주셔서 기도할 때 평안하면은 아 이건 응답이 시작됐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좀 마음의 깊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기도를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유다서 1장 20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그룹한 믿음 위에 따라서 해주세요. 성령으로 기도하며 기도하되 성령으로 기도하도록 참 애를 써야 됩니다. 아니, 나는 그런 보통 기도도 못하는데요. 보통 기도도 그 다 사실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지만 또 특별히 성령으로 인도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에 영어로 P-R-A-Y 프레이 기도라고 하지요. P는 프레이즈 감사와 찬양을 많이 하는 것 자체가 기도입니다. R은 리펜터 회개하는 자체가 기도입니다. 마음으로 지언제 말로 지언제 생각으로 지언제 회개하면 그게 기도요. R은 ask 구하는 겁니다. 아 이건 뭘 기도할 게 아니야. 아니면 뭐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특별히 감사를 많이 한 사람 회개를 많이 한 사람은 마음에 떠오르는 뭐든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또 교제하는 대화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Y 일도 양보하는 겁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에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6장 8절에도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하며 C.H. 다드 박사라는 분은 말하기를 기도는 성도 안에 계신 성령의 사역이다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기도조차 할 수가 없는 연약한 존재일 때가 많은 것입니다. 지 델링 박사라는 사람 말하기에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영적인 기도를 하도록 중재하여 우리와 연합하시는 분이 성령이시다 그랬습니다. 하여튼 기도하다가 다른 사람 바꿔달라고 기도하다가 내가 바뀌게 될 때가 많지요. 이런 게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기도입니다. 주세요 하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드리겠다는 것에 바뀌게 돼요. 심지어는 왜 나만 이런 고생합니까? 그걸 불평하다가 기도하면 달라집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면 왜 나에게 이런 축복, 나만 이렇게 축복을 주십니까? 바뀌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어찌하든지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기도하게 도와주세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기도를 안 하고도 복을 받지만 오래 못 갑니다. 우리를 교만하게 만듭니다. 두 번째로는 고난을 통한 복이 있습니다. 28절 유명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같이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예수 믿으면 누구나 다 아는 것이 하나 있는데 이겁니다. 야, 예수 믿어보니까 그때 고생을 무지하게 한 것이 그것 때문에 내가 복을 받았다네. 가만히 생각하니까 정말 그래. 가난하고 병들고 아주 고통받고 핍박받고 한 걸 지나고 나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예수 믿고 그것 때문에 내가 더 큰 복을 받았네. 예수 믿으면 믿을수록 그거 우리가 더 많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혹시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좀 지나면은 그것 때문에 선을 이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화비오복이라 그런 말 많이 써. 화가 변화의 복이 돼. 세옹지 마라. 세옹이라는 노인이 말을 얻었다는 이야기를 가지고 한 이야기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가장 큰 고통스러운 일은 6.25입니다. 여러분 6.25가 우리의 나한테 엄청난 해를 주었어요. 그건 말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사람이 많이 죽었어요. 집이 많이 파괴가 됐습니다. 그러나 6.25 때문에 복 많이 받은 것도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예, 6.25 때문에 복도 많이 받았습니다. 특별히 믿음 생활이 뜨거워지게 됐습니다.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평양 사람들이 특별히 남쪽으로 피난왔어요. 제가 처음 교회 나갔던 부산의 부암감리교회도 1951년에 세워졌는데 미국의 원조 물자를 가지고 미국에서 내려온 사람이 힘을 모아가지고 교회를 지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길을 나가서 구원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유교가 아니면은 저는 혹시 구원 못 받을지도 모릅니다. 또 미국에 오신 분들 유교 때문에 오신 분도 많습니다. 유교가 나니까 유엔군 미국군이 와가지고 한국에 오게 되고 아 거기에서 이제 미국 사람들이 한국의 이쁜 여자들 마음에 들어가지고 I love you 해가지고 아 결혼하고 그리고 국제결혼해가지고 미국에 와서 그들만 왔나요? 그들의 가족들을 엄청나게 많이 부르고 그들이 한국에 보낸 돈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6.25 때문에 손해도 많이 받지만 복받은 것도 많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걸 통하여 대한민국이 변화가 되고 세계에서 제일 열심히 있는 나라, 잘 사는 나라가 되어서 고통당하는 나라를 도와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50장의 유명한 20절에 요셉은 말합니다. 그는 동생들, 막내, 이제 그때는 막내여 동생으로서 형들이 팔아서 이제 노예로 팔리게 되고 죽을 수 있는 고통 속에 빠지게 되고 성폭행범으로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지만 그는 하나님을 꼭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올라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나중에는 수많은 사람을 목숨을 살리는 일을 했어요. 자기 가족을 다 불러서 먹여 살리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는 그 형들에게 말하는 말,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하게 하셨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로마서 11장 33절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사람이 판단하지 못하리라. 사람은 앞길 5분도 몰라서 아이고 큰일 났네 하지만 하나님은 조금 있어봐라야 그 일을 통해서 생각지 못한 좋은 일이 생긴다.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레 미제라블, 이건 아마 영어로 미저러블 같아요. 비참하다 그런 것으로 유명한 드라마 소설도 나왔죠. 그건 우리말로는 장발장입니다. 장발장이 정말로 비참한 삶을 살았으나 그가 복받은 이야기가 아마 나온 줄 아는데 이 빅톨 유고가 그 소설을 썼는데 그 소설을 쓰게 됐을 때는 그는 뭔가 잘못해가지고 기양을 갔습니다. 규원시라는 그런 섬에 가서 4년간 기양살이 하면서 뭘 할까 그러다가 소설을 썼는데 자기가 비참하게 됐으니까 비참한 사람들을 위한 소설을 썼는데 그게 장발장입니다. 장발장이 나와서 얼마나 유명한 책이 됐는지 이 빅톨 요고는 말하기를 야, 좀 일찍이 섬에 기양 갔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렇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 생활을 좀 많이 해서 주님이 나를 확 성령 안에서 붙잡고 있는 기도를 하는 것, 말씀이 나를 붙잡고 있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빨리 고난 중에도 분명히 고난도 나를 잘되게 하려고 하는 거야. 그리고 낙심하지 않게 되고 믿음대로 고난 후에 잘되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겨울에 아버지 손을 붙잡고 가는데 아버지가 자꾸 손잡으니까 잡지 말라고 합니다. 가다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빙판길에 넘어져가지고 그냥 엉덩방아를 쪄서 아픕니다. 그래 내가 손잡으라고 하지 않냐? 그러면 잡아줘. 근데 손가락 하나만 딱 내고 잡아달라고 합니다. 가다가 또 팍 미끄러집니다. 이제는 어떻게 하겠어요? 아빠가 잡아줘. 아빠가 손을 팍 잡으면은 미끄러질 때마다 미끄럼 타는 겁니다. 신바람 납니다. 그냥 일부러 자꾸 넘어져요. 그냥 일부러 자꾸 그네를 타게 되는 것처럼 고난이라는 것도 주님이 내 손을 꽉 붙잡고 있고 내가 기도의 줄을 붙잡고 말씀의 줄을 붙잡으면은 고난을 통하여서 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이런 이야기는 많아요. 어떤 목사님이 시골에서 목회를 하는데 운전을 하고 가다가 어린아이 하나 무당집 손녀딸이 정신장애가 있는 애인데 운전하는 곳으로 뛰어들어가지고 사고가 났어요. 그래도 어떡합니까? 목사님은 집에도 못 가고 교회로 가서 어린아이를 입원시켜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더 심해지지 않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보상금 몇 천만 원 나올 것 같은데 도와주세요. 4개월 있다가 걔가 나왔는데요. 그 무당집 할머니가 돈 안 받습니다. 그래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걔가 정신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교통사고 나는데 정신이 돌아왔다는 겁니다. 예? 어버 노말이 노말로 돌아왔어요. 그래가지고 돈 안 받습니다. 목사님이 너무 감사해서 지금도 목회를 잘하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비누공장을 운영하던 한 중년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회사가 경영난을 너무 겪었지만 십일조를 철저히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 잘 드렸습니다. 한 번은 직원이 비누를 잘못 아마 많이 만든 것 같아 잘못 만들었는데 전부 다 그게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비누가 가라앉아야 되는 이게 가라앉아고 둥둥 떱니다. 아, 이 많은 걸 다 날려버렸네. 그러다가 생각이 나서 가만히 비누를 보다가 생각이 났습니다. 야, 목욕 가면은 그 목욕탕 베스트 같은데 비누가 자꾸 가라앉아서 찾기가 어려운데 아 둥둥 뜨는 비누가 있으면 이거 더 좋은 거지. 내가 말을 바꾸어서 광고해야겠다. 신상품이 나왔습니다. 둥둥 뜨는 비누입니다. 아 그리 사람들이 거기 너무 좋아가지고 많이 샀는데 그게 아이보리 비누라고 하고 그것이 오늘 여러분 아는 것처럼 할레이 프록터라는 사람이 세운 그런 프록터 갬블 이 비누의 회사입니다. 신시내티에 있다고 합니다. 어거스타도 프록터 갬블이 있지요. 그게 실수해가지고 돈을 많이 번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제 2월달 3월달 되면은 강한 바람이 막 부는데 그게 왜 부느냐, 왜 하나님이 그때 바람을 불게 하느냐 할 때에 식물학자들이 조사해 보니까 이것은 초봄에 강한 바람에 가지가 막 흔들리고 나무가 흔들림으로 새로운 잎을 대는데 필요한 영양이 위로 잘 올라올 수 있도록 만드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람이 막 불어서 흔들거리면서 밑에서 영양분이나 물줄기가 잘 올라오도록 준비 작업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햇볕이 나면은 물과 양분이 잘 올라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시련과 고난이 그런 축복의 준비 작업이라는 것이지요. 윌리스 존슨이라는 사람이 원래 조그만 제재소에 있었던 목공이었습니다. 그는 40살 때 직장에서 정리해고를 당했습니다. 잔슨, 이제는 회사에 나오지도 않아도 돼. 당신은 필요가 없어. 너무너무 기가 막혔지만 남자들이 직장에 이런 문제가 생기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최악의 불경기 때라 취직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때 그는 믿음으로 용기를 냈습니다. 이제부터는 새로운 인생이 열린다. 집을 담보로 내가 대출을 해서 내가 좋아하는 건축사업을 해보자. 그래도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건축사업이 너무너무 잘 돼가지고 5년 만에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뭘 했냐, 호텔을 많이 지었는데 우리가 아는 할리데이 인이라는 호텔을 짓기 시작을 해가지고 그런 아주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 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신을 해고하면서 나를 정리해고한 사람에게 감사한다. 그 나라의 고통이 축복의 관문이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1950년대 후반에 충청도 지방의 한 농촌 면소조지에 교회가 세워지자 그 동네 면장 부인이 그 교회를 나오고 많은 분들이 교회를 나왔어. 농부 부인도 거기를 나가서 예수를 믿는데 남편이 아주 싫어했습니다. 어떻게 주일마다 교회를 가는가 핍박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 한번 또 주일날 교회 가니까 나중에 가보니까 창문에 이렇게 부인이 앉아 있습니다. 이제 기도합시다 하고 목사님이 이제 그러니까 다 기도할 때 들어가가지고 머리채를 붙잡고 끌고 나왔다는. 나오자 막 두들겨 팼어요. 그리고 자세히 보니까 자기 부인이 아니요. 그 사람 면장 부인이요. 면장 부인. 아,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근데 면장 부인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다 알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부인을 핍박하는 거 알았어요. 그래가지고는 당신 내가 봐줄 수는 있는데, 아, 어떡해요. 교회를 나오시오. 교회를 나오고 주일마다 나오고 당신 부인 절대 때리지 마라. 그러면 내가 고소하지 않을 거요. 그분이 교회를 안 나왔겠습니까? 아, 나왔죠. 참으로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예수님을 통한 복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복을 주시고 고난을 통해서 복을 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복을 주십니다. 이것이 최고의 복이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29절 그 길 같이 한번 읽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은혜의 사슬이 여기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미리 아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리 부르셨다고 합니다. 콜링을 하셨어요. 미리 정하셨고 미리 콜링 부르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성령을 보내시사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셨고 그 다음에 목표는 29절에는 성화 거룩하게 만들어주시고 30절에는 글로리피케이션 영화롭게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통하여?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게 만들어주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요 고난의 목적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 되고 법적으로만 된 것이 아니라 야, 저 사람은 정말 예수님 닮았네. 그렇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이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복입니다. 하늘나라의 공주처럼 만드는 것이고 하늘나라의 왕자처럼 만드는 것이고 권세를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로 사람 중에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주님의 목적인데 이 복을 예수님을 통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본받게 한다는 헬라어의 말은 심모로 푸스라는 말인데 이것은 외면적으로도 예수님을 닮아가고 내면적으로도 예수님 닮아간다 하는 말입니다. 능력도 예수님 같던 능력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믿으면 내가 하는 일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 십자가 진 것처럼 우리도 변화가 되면 남을 위해서 어떤 고통도 받는 사랑의 사람, 거룩한 사람, 성 프랜시스 같은 사람 바뀌는 그런 은혜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점점 예수님 닮아가다가 생티피케이션, 거룩해진 사람, 마지막 죽을 때는 영화로운 사람으로 얼굴에 빛나는 사람으로 만든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목적이, 인생의 목적이 여기에 있고 이 복이 가장 큰 축복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게 되면 예수님을 맏 아들로 만들기를 원하신다. 29절 다시 읽으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 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주 큰 오빠로 삼으시고 맏 아들로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비슷하게 그렇게 훈련시켜 간다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서 1장 4절에 보면 신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만들어주신다 그랬어요. 로마서 5장에 보게 되면 우리가 아는 대로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그랬는데 그 인내를 연단을 딴 데 보면은 품격을 낳고 인품을 낳고 그랬어요. 고생을 많이 한 환난을 받은 사람은 잘 참게 되고 잘 참다 보면 사람이 바뀝니다. 인품이 바뀝니다. 품격이 바뀝니다. 아무리 돈 많고 잘 배우고 그래도요 교만하고 잘난 척하고 그러면은 그 사람은 사람답지 못하고 자기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가운데도 예수님 같은 인품을 가지고 살면은 어떠한 형편 속에서 감사하고 살고 찬송하고 살고 하면 남도 행복하게 만들고 자기도 행복한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주님의 목적이라 하는 것입니다. 종종 사람들은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매우 어렵고 힘든 것으로 이해하지만 성경은 아주 단순하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을 닮아가는 그릇된 생활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말을 웃음 보면 알 수 있어요. 말을 잘 들어보면 예수님 닮았다 안 닮았다 그거 하나라도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 생활 중학교 3학년 때 교회를 1학년 때 교회 나갔다가 은혜 받고 이제 한 6년 지나서 6년 아, 더 됐냐 10년 지나서 군대를 갔더니 10년 동안은 교회 생활을 잘했으니 군대를 들어가더니 이게 완전 세상이 딴 세상입니다. 첫째 귀에 들려오는 것이 왜 그래 사람 욕을 많이 하는지. 아 이거 뭐 욕으로 시작했다 욕으로 다 끝나네. 아 이게 무슨 세상 이런 세상이 있어. 하여튼 세상 사람들은 정말로 그냥 친구끼리도 그냥 욕합니다. 그냥 입에서 욕이 안 떨어지면 말이 안 되는 거지. 근데 믿는 사람들은 감사한 것은 말이 바뀌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안 바뀐 사람도 한두 명 있겠지만 기도하면서 하나님 바꿔주세요. 바꿔주세요. 그러면 말이 바뀌면서 이 말 때문에 얼마나 어려움이 많은지 모릅니다. 교만한 말 때문에 남을 상처 주는 말 때문에 이해하지 못하는 말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너무 어려움 당하는 게 많고 자기도 대가를 받죠. 남을 해롭게 하고 자기도 상처받는 그 배후에는 말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게 되면은 저와 여러분의 말이 예수님 닮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바뀌죠. 심장이식 수술을 합니다. 어느 날 심장이식 수술을 합니다. 우리 감리교회 구동태 감독님 마산 거기서 그쪽에 목회하시는 분인데 정말 그가 기도하는 중에 심장이 바뀌는 체험을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자기 마음에 들어온 느낌을 가지면서 많은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뀌었다 그래요.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께서 최고의 복을 주시는데 우리가 간절히 믿음 생활 잘하면은 우리 말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심장이 예수님의 심장을 닮아가는 심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은 본인도 행복하고 남도 행복하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요셉 같은 사람 예수님 닮은 사람입니다. 고난 많이 받았지만 형들을 다 용서했어요. 형들 걱정할 것입니다. 형님들 때문에 내가 더 잘 됐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런 예수님 닮은 사람. 다윗 같은 사람도 예수님 닮은 사람이지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나님이 그랬어요. 용기가 있어요. 지혜가 있어요. 능력이 있는 사람. 그러면서도 주님 앞에 충성하는 예수님 가장 닮은 사람. 모세 같은 사람. 모세가 고생하기 전에는 능력은 있었지만 교만도 한 것 같아요. 사람을 살인을 범했습니다. 좋은 일 한다고 하면서 남을 죽였습니다. 성격이 급했습니다. 그러나 40년간 광야 생활하고 목동 생활을 하면서 낮아지고 깨어지는 고난을 통해서 복을 받았습니다. 성품이 바뀌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능력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불쌍한 마음도 생겼지만 또 성품이 바뀌어서 성경에 보면은 이 세상에 모세처럼 온유하고 부드러운 사람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큰 일을 하는 사람은 이 온유한 사람을 들어 쓰실 때가 많습니다. 강하면서도 온유한 사람. 예수님 닮은 그런 사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어요. 나에게 와서 배워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어떤 지역 가서 전도했더니 그 지역의 토인들이 말하기를 아, 그 예수님 같은 분이 우리 동네에 계셨어요. 거기 오래전에 와서 선교하신 그분이 바로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 선교사님은 정말 예수님을 많이 닮은 사랑을 보여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능력과 사랑과 그룹과 국률함이 풍성한 그런 앞으로 천국 가서 우리 하나님께서 비유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고울을 하나 혹이나 별이 너무너무 많으니까 별을 하나 주어서 다스려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때에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되어서 그 나라를 통치하며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 기도부터 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2분 정도 기도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그게 말씀이 내 것이 됩니다. 이제 하나님 기도를 통한 복을 받도록 성령으로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고난